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취반실 작업자들. 근데 하얀 쌀밥 위에 뿌려지는 이 빨간 양념의 정체가 뭘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전주비빔밥을 비비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손으로 비비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손으로 일일이 다 비벼주셔야 돼요? 네, 기계로 오게 되면 밥알이 깨진다고요. 밥알이 깨진다고요? 네, 밥알이 부서지면은 비빔밥 고유의 그런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손으로 가급적이면 비비고. 한때는 기계로도 비벼보았지만 밥알이 죄 으깨져서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훨씬 맛이 없었던지라 어쩔 수 없이 기계는 세워둔 채 일일이 손으로 밥을 비벼준다고 하는데요. 취사가 끝난 밥들을 위층 작업장으로 옮겨오는 작업자. 이곳은 편의점 간편식의 대표 주자격인 인기 메뉴를 생산 중인 라인입니다. 대부분 이미 자동화 기계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쌀밥을 교반기에 넣고 밥알을 풀어주는 것부터 공정이 시작됩니다. 삼각김밥이요. 김치 참치 마요. 직사각형의 형태로 펼쳐져 나오는 쌀밥 위에 삼각김밥의 꼬치라 할 수 있는 소를 올려주는 것이 바로 작업자의 몫인데요. 10g씩 소를 품고 기계 속으로 밀려들어간 쌀밥은 반으로 접힌 모양새로 다음 기계를 향해 흘러가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 삼각형의 몰드 안으로 들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각김밥의 형태를 갖춰 밖으로 나오게 된답니다. 줄줄이 줄맞춰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삼각 모양의 밥들. 그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김을 만나 밥을 감싸는 과정에 돌입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삼각김밥에 들어가는 김은 비닐에 쌓여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밥이랑 함께 이제 접합이 되는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감싸진 거예요, 밥이랑? 예, 맞습니다. 기계 안에서 어떻게 찢어지지도 않고 감싸져 나오는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안타깝게도 기계 속을 보려면 작동을 멈춰야 하는지라 작업자가 직접 원리를 설명해 준다고 하는군요. 먼저 펼쳐진 김 위에 안착한 삼각 모양의 밥은 기계 안에서 삼각형의 몰드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기계가 양쪽 가장자리를 접어 삼각 모양을 눌러주게 되는 원리랍니다. 그렇게 김으로 감싸진 삼각 김밥은 기계를 한 바퀴 돌아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들어간 소의 종류에 따라 이름표 스티커까지 붙여주게 되면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몇몇 삼각김밥을 열어시키는 자동화 기계. 대체 무슨 사정일까요? 옆으로 깔고 뭐예요? 아, 저희가 지금 자동 중량 선별기를 이용해서 표준 중량이 이탈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중량이 뭐 이렇게 모자르거나 이런 건 없어요? 아, 저희가 중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일괄 폐기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폐기예요? 예. 정해진 기준 중량을 입력해두면 저절로 플러스 마이너스 뜨는 이탈 제품들을 알아서 걸러내준다는 자동화 기계. 그렇게 까다롭게 중량 선별까지 마친 표준 체형의 삼각김밥들만 비로소 제품으로서 출고될 자격을 얻는다는군요. 소비자들의 입맛이 워낙 다양한지라 이곳에서 하루 생산되는 삼각김밥의 종류만 2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참치 마요에 이어 부동의 베스트 메뉴로 손꼽히는 전주 비빔밥 차례입니다. 똑같이 직사각 형태로 출발하는 밥 위에 빨간색 소를 올려주는데요. 소고기 고추장이요. 하루에 몇 개나 만드세요? 8,400개 정도 해요. 네? 8,400개 정도 해요. 8,400개요? 네. 자원증을 만드시면 뭐가 제일 드세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아, 서 있어야 되니까. 네. 기계가 멈춰서지 않는 한 작업자 역시 손을 놀릴 수 없는 상황.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밥 짓기를 담당하는 아래층 취반실 상황은 어떨까요? 한창 쌀포대를 해체하는 작업 중이군요. 밥 빼는 쌀이에요. 아, 밥이요? 예. 밥을 왜 하려고요?
아, 저기 저 김밥. 네. 삼각김밥. 네. 김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쌀이. 25번 정도 올라가지게. 25번? 40kg짜리가. 40kg, 25번요? 네. 하루, 그게 하루 쓰는 양이에요? 하루 쓰는 양이. 삼각김밥에 줄김밥, 도시락에 각종 볶음밥까지 하루 동안 제외하는 밥 종류만 5가지가 넘는답니다. 이를 위해선 필히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안에 여기 보면은 체가 3개가 들었어요. 따르기 이물질 배설해 주는데 역시지가 요거가. 아, 이물질을 배설해 주는 데예요? 예. 단순히 2층으로 올려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쳐 나달을 골라내 처리해 준다는 선별기. 체를 통해 걸러진 이물질들은 파이프를 통해 기계 밖에 포대 속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1, 2, 3단계 체를 통해 각각 이물과 완전잎, 파쇄류부로 나누어 꼼꼼히 골라내게 된답니다. 여기서 쌀을 올리면 일로 해서 올라가요.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밥을 짓게 되는 쌀은 완전잎의 비율이 85%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1층에서 올라온 쌀들은 이곳 2층 시반실에서 받아 올린 다음 하루 전부터 종류별로 계량에 들어간답니다. 주문에 따라 밥의 종류와 양이 정해지면 당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밥을 짓는데요. 1시간 정도 불렸다가 이제 밥 넣는 거죠. 여기. 마치 기찻길처럼 시반실을 한 바퀴 돌아 나오도록 설계된 레일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척기에서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무쇠솥의 행렬. 아빠는 소지입니다. 오늘 할 양이 한 130톤 정도 돼요. 이곳에선 찐 밥이 아니라 무쇠솥에 직접 밥을 얹혀 가스 화덕을 통해 직화로 밥을 짓는다는데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지 않고 일일이 한 솥 한 솥 냄비밥을 지어야 하는 셈이니 이들 작업자의 손에 공장의 하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을 밥은 김밥용으로 사용될 밥이라고 하는데요. 불린 쌀 8kg에 정확하게 물 7kg을 맞춰야 한답니다. 이게 물을 조금만 잘못 맞춰버리면 밥이 눌고 또 조금 작으면 질어버리고 그렇게 된다고 이제. 여기에 김밥용 밥에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소금물하고 식용유. 김밥용 밥의 조미를 위해서 각각 한 컵씩 추가된다는 염수와 유채씨 기름. 소금 성분이 가라앉지 않도록 골고루 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정확한 밥물 계량은 기본. 작업자들의 정성까지 담고서 화덕을 향해 출발하는 무쇠솥. 150도가량 되는 화덕 안에서 약 25분에 걸쳐 조리되는데요. 화덕을 막 빠져나온 밥솥은 이곳에서 곧바로 작업자의 검문 검색을 거치게 된답니다. 85도에서 100도 사이가 돼야 밥이 정상적으로 된대요. 그거를 벗어나면은 불량 나오는 거죠. 1차 온도 체크를 통과한 밥은 나머지 레일을 돌아나오는 동안 약 30분가량 뜸을 들이게 됩니다. 레일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또다시 뭔가를 한 컵 더 뿌려주는군요. 참기름입니다. 밥 윤기 있으라고. 향도 좋고 밥맛도 좋고. 참기름까지 뿌려준 밥은 곧장 교반기로 돌아가 밥알을 풀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 나온 조미밥. 아니, 안 뜨거우세요? 뜨겁죠. 여기가 제일 더워요. 여기 지금 온도 32.8도. 아직 5월인데도 이 정도면은 벌써부터 여름이 걱정될 것 같습니다. 위생복에 마스크까지 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땀을 한 바퀴 쓸 정도 흘립니다. 한 바퀴 쓰요? 예.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장 한켠엔 진작부터 식염 포도당이 비치돼 있는데요. 올 여름은 부디 무사히 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꼭두 새벽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취반 작업. 그런데 실내 온도가 높아질수록 작업자들이 더 서두르는 게 있다는데요. 냉각시키는 거예요. 포장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못해요, 뜨거워서. 그래서 냉각을 21.5도 정도, 한견, 그 정도 해서 냅니다. 취반실 한켠에 자리한 진공 냉각기에서 약 8분간 냉각 과정을 거친 밥들은 이후 제품을 생산하는 각각의 조리 파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익숙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오는군요. 김밥 싸는 곳이요. 아, 진짜 김밥 싸는 곳이에요? 네. 공장식 줄김밥은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디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교반기를 통해 길쭉하고 평평한 형태로 눌러져 나오는 조미밥 위로 깻잎부터 불고기, 단무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맡은 속 재료를 줄맞춰 올려줍니다. 집에서 하나씩 쌀 때와는 달리 공장식 줄김밥의 경우 속 재료는 무조건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넣어주는데요. 그렇게 라인을 따라가던 김밥은 기계를 통과하며 동그란 모양으로 말아지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1인분 분량으로 잘려져 나오기까지 하는데요. 작업자는 그저 나온 김밥을 기무에 굴려주기만 하면 공장식 김밥이 완성됩니다. 몇 줄 정도 싸세요, 하루에? 1,700개 정도예요. 1,700개 줄이요? 네네. 그렇게 완성돼 나온 김밥은 바로 옆 절단기 쪽으로 옮겨져 한입 크기로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자르기 직전 참기름까지 한 번 더 발라서 윤기와 향을 더해준답니다. 그런데 자른 김밥을 그대로 다시 박스에 담는 작업자. 알고 보니 바로 옆 포장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대기 중이군요. 맨 앞에서 포장지를 하나씩 뜯어주면 뒤를 이어 김밥을 하나씩 올려주고 옆에서는 다시 김밥을 포장지로 굴려 말아냅니다. 손이 진짜 빠르신 것 같으세요. 몇 년 하다 보니까 빨라지는데요. 그래도 약간 쉴틈 없이 작업하시는데 네. 조금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특히나 김밥 종류의 경우 유통기한이 포장 후 48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더욱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